초반 리그 2위까지 달리던 롯데자이언츠가 지난주 2승 4패를 기록하며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. 이제 전체 경기의 30%가량을 치렀는데요. 성적을 보니 안방에서 영 힘을 못 쓰는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올 시즌 외야를 넓혀서 홈런을 덜 맞겠다는 전략이었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이 작전이 그리 먹히진 않는 것 같습니다. 류재민 기자입니다. 2대4로 뒤지던 9회 초 고승민의 영화 같은 역전 석점 홈런이 터졌습니다. 하지만 지난주 롯데의 성적은 2승 4패. 기아와의 홈 3연전을 모두 내준 게 컸습니다. 롯데는 시즌 개막 전 외야 담장을 높이고 홈을 관중석으로 당겨 구장을 확 넓혔습니다. 투수진에 힘을 실어주고 수비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. 투수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수비진을 강화하고 그리고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야구장을 넓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을 넓히게 된 거죠. 하지만 지금까지는 안방보다 원정 경기 성적이 더 좋습니다. 올 시즌 43경기 가운데 원정 22경기 승률은 68%에 달합니다. 반면 홈 승률은 33%에 그치고 있습니다. 좀처럼 안방에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지난주 롯데의 홈런 8개 중 사직에서 뽑아낸 건 2개에 불과했습니다. 안방 성적이 저조한 건 투구도 마찬가지. 원정 평균 자책점은 3.04인데 반해 홈에선 4.11로 치솟습니다. 여기에 수비 난조는 확장된 구장에서 더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. 롯데의 내외야 타구 처리율은 10개 팀 중 꼴찌입니다. 센터 라인 이 자체가 수비 제일 핵인데 여기가 약하니까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4월 MVP 한동희와 주장 전준우까지 부상으로 당분간 빠진 상황.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리그 선두 SSG와 리그 3위 키움까지 강팀과의 3연전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.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.